와우. 특이한 점이 있는데, 말하는 순간 신발을 보는데,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발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아주 핫한 신발이죠. 바로 지드래곤 씨와 나이키가 콜라보해서 만든 에어포스 1 07 파라노이즈 제품인데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좀 설명이 미흡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개를 구해서 왔는데요, 박스부터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서 박스부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보시면 지드래곤 씨가 그린 아트워크 그림이 옆면에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옆면에도 하나, 이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나이키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를 두 개를 겹쳐서 놓으면 짜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요 그림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요 그림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사이즈 두 개가 달라서 박스 사이즈도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꽃 무늬가 요렇게 해갖고 뭐 완성이 되고, 뭐 글자도 이렇게 해갖고 맞는 것 같은데 사이즈가 두 개가 다른 거라서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 작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235 사이즈고, 요 큰 제품 같은 경우에는 270 사이즈를 제가 한번 구해봤어요. 요거는 제 거죠, 235. 저는 정 사이즈로 신고 싶어서 235 정 사이즈를 한번 구해봤고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와, 옆으로 이렇게 열어서 하는 거고, 이렇게 나이키 로고 위에 그냥 해라고 적혀있어요. 이제 just do it, 그거를 그냥 한글로 이렇게 바꿔서 적은 것 같은데요, 일본어나 그런 걸로는 있었는데 한글로 만든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정말 뜻깊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해 위에랑 여기 나이키 로고 여기 중간에 피스 마이너스 원 로고가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열어보면 이렇게 속지가 하나가 더 나오고요. 짜잔, 와우. 와, 오른쪽, 왼쪽. 자, 270 사이즈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해가 있고, 와우. 짜잔. 자, 이렇게 235 사이즈, 270 사이즈로 한번 개봉을 해봤는데요, 옆에 보시면 이 나이키 수우시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흰색 세 가지를 발매를 했어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프렌즈 앤 패밀리 해서 이제 88쪽만 발매를 해서 지드래곤 씨가 친구들과 이제 가족분들한테 나눠드렸다고 하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818쪽만 해서 발매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흰색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로 해서 발매를 했는데, 몇 개를 발매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떠도는 찌라시로는 10만 족이 발매되지 않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흰색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해서 발매가 된 제품입니다. 빨간색 스우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이버 뉴스 기사를 봤는데 리셀가가 100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와, 정말 지드래곤 씨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른쪽 신발에 탭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베이지 모양하고 저스트 두잇, 그리고 나이키 1988이라고 적혀 있어요. 흰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빨간색 스우시는 꽃 대신에 아티스트라고 글이 적혀 있고, 여기 밑에는 그냥 해 권지용 1988이라고 적혀 있고,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직접 88명의 이름을 적어서 나눠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지드래곤 씨의 피스 마이너스 원 브랜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피스 마이너스 원을 좀 번역을 해보자면 평화 빼기 하나, 약간 요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지가, 데이지 꽃말이 바로 평화래요. 그래서 이 데이지 꽃에서 잎사귀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그런 거고, 이 잎사귀의 위치도 보시면 시계로 했을 때 8시 방향에 잎사귀가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1988, 이 8시, 지드래곤 씨가 숫자 8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1988년 8월 18일 생이라서 이렇게 숫자 8을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요런 생각이 듭니다. 이 탭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로 돼 있어갖고 요거를 떼서 어디다가 이렇게 붙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핸드폰이나 막 노트북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떼갖고 붙이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어떤 분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 탭을 신발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도 멋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달려있는 채로 이걸 신기에는 여기가 조금 길어갖고 이제 바닥에 쓸고 다니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뭐 다른 걸로 해갖고 이렇게 달아서 신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면을 보시면 데이지 모양이 자수로 들어가 있는데요. 진짜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앞쪽하고 뒤쪽 모습을 보면 기본 에어포스 1의 그런 모양과 되게 동일한데 이게 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얇은 끈이 아니라 이렇게 굵은 우동끈으로 돼 있어갖고 이런 부분도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웃솔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뭔가 붓으로 페인트를 칠한 듯한 이런 느낌이 이렇게 들죠? 그래서 뭔가 샥 이렇게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똑같이 찍어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다른 신발을 보여드리면 여기 아웃솔에 칠한 이 부분이 정말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랜덤으로 다 다른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칠해진 것 같고요. 바닥 밑면에도 보시면 이렇게 뭔가 한번 신은 듯한 그런 느낌? 안쪽을 보여드리면 피스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신발에 이렇게 검정 색깔 끈도 같이 들어있었는데요. 끈 봉투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이키 로고에 그냥 해 라고 적혀있어요. 이 검정색 끈의 끝부분은 데이지 로고가 이렇게 박혀있고요. 원래 이 신발이 묶여있던 하얀 색깔 끈은 알파벳 P하고 E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피스 마이너스 1의 앞글자와 끝글자를 따서 이렇게 여기다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같이 동봉되어 있던 건데요. 신발에다가 꽂을 수 있는 이런 핀이 4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피스 마이너스 1의 로고하고 피스 마이너스 1의 상징인 이렇게 데이지 꽃이 그려져 있는 이런 핀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 뒷면은 이제 그냥 검정색입니다. 꽃이 그려져 있고 뒷면은 검정색이에요. 이 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신발끈을 넣는 요 홀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것 같은데 와 저는 진짜 이것도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하나해서 달아도 이쁠 것 같고 이렇게 두 개로 해서 달아도 너무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에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신발 위에 뭔가 이렇게 페인트 스프레이 그런 걸로 이렇게 덧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신발을 신으면 신을수록 신발에 크랙이 생기면서 이 검정색 벗겨지면서 이 신발 안에 지드래곤 씨가 그린 아트웍이 보인다고 하네요. 여기 핀을 꽂는다든지 여기 데이지 뭐 이런 것도 너무 예쁘고 그런 크랙이 생기면서 아트웍이 보인다는 점 그런 것도 되게 창의적이고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껌에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중간에 보시면 여기 나이키 로고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벗겨지면서 보면 더 잘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나이키 로고가 하나가 더 그려져 있고요. 뒷면에도 보시면 이렇게 한번 쓱 페인트로 칠한 듯한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에는 이렇게 슈트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종이로 된 슈트리 기존 거랑 동일한 것 같고요. 깔창도 지드래곤 씨의 아트웍이 들어가 있어요. 박스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인 것 같아요. 뗄 수가 있나? 깔창을 떼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떨어지네요. 오, 진짜 완전 잘 안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데이지 꽃 모양이 있고 박스에 그려진 그림하고 똑같은 게 그려져 있는데요. 플라워 이스터 유스라고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박스에는 플라워 이스터 유스 오브 라이프라고 적혀져 있고 여기는 이제 고로코로 해서 이제 이거 되게 힘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신고 다니면서 이게 깔창 더러워지면 되게 보기 흉하잖아요. 근데 그냥 원래 이렇게 좀 복잡스럽게 돼 있어갖고 신으면서 좀 더러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지드래곤 씨의 그 사진을 보면 끈을 반대로 해서 이렇게 리본을 묶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이쁜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끈을 바꿔 묶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까딱 잘못하다가는 크랙이 벗겨지기 때문에 조심조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끈을 한번 벗겨봤는데요. 지금 끈을 벗기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위에 더 빨라져 있는 이런 페인트 같은 게 있잖아요. 약간 이게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라서 여기에 먼지가 되게 잘 붙네요. 그래서 이 먼지를 왠지 닦으려고 하면 이게 벗겨질 것 같아서 닦지는 못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먼지가 자세히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먼지가 이렇게 되게 잘 붙는데 불거나 털어도 이런 부분이 털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어차피 또 신다 보면 벗겨지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끈을 푸니까 여기 나이키 로고가 잘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데이지 로고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끈 묶는데 두 개를 빼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묶을게요. 여기 끝부분이 여기 끈 넣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크랙이 생길까봐. 와우.
짜잔. 줄을 앞으로 해서 묶어봤는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약간 흰 수염 고래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렇게 해서 신고 다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끈을 하니까 여기 위에 데이지도 더 잘 보이는 것 같고 옆에다가 이걸 꽂았을 때도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한번 꽂아볼게요. 지금 끈만 바꿨을 뿐인데 점점 크랙이 가고 있어요. 쩍쩍 갈라지고 있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핀도 한번 달아봤는데요. 여기 핀은 쉽게 달 수가 있었는데 여기 위에 핀은 여기가 생각보다 두꺼워갖고 핀을 꽂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 핀에 적혀있는 요 피스 마이너스 온 요 로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피스 모양이 여기가 하나가 줄이 더 있는데 그 피스 로고에서 선을 하나 떼서 방어백이 하나? 네 그리고 이 로고에서 반을 또 쪼개면 지드래곤의 약자 GD가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와 GD 오빠의 창의성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지드래곤 씨의 창의적인 자아와 이상의 영감을 담아 탄생하게 된 나이키 에어포스 파라노이즈를 언박싱하고 또 이렇게 색다르게 끈도 묶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제 사이즈 235가 정말 황금 사이즈라서 235 사이즈를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구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지금 말하는 순간 신발을 보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실밥 같은 게 막 뜯어져서 있네요 여러분. 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앞면에도 보시면 찍힌 그런 자국?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요런 자국이 또 하나가 있고 옆면에도 보시면 요렇게 뭔가 나와 있네요. 여기도 뭔가 찍힌 듯한 느낌?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뭔가 실밥 같은 게 잘못 박혀있는 그런 느낌? 요런 데도 보면 이렇게 마감 처리가 좀 전반적으로 깨끗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270 사이즈도 이런 거랑 이렇게 뭔가 좀 이러네요. 제가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막 정말 전문적으로 리뷰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스더포스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